휴일인 오늘은 완연한 초가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고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 네, 오늘 아침도 선선하게 출발했는데요. 지금 맑은 하늘 아래 햇볕이 잘 들어서 기온 역시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유의해서 옷차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17.9도에서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는 2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대구 25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습니다. 완연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제주와 영남 동해안에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동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남해안과 제주에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화요일 밤에 수도권과 충남 북부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수요일에는 그 외 중부지방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그래도 추석 연휴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